안녕하세요, 신국입니다. 오늘은 딸기 특집 두 번째, 딸기를 이용해서 케이크를 만들 건데 노우븐으로, 그것도 딸기가 주르르 흐르는 그런 케이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일반 케이크인 것 같은데 하는데 딱 속을 갈라보면은 딸기가 주르르 흐른다는 게 상상이 가시나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딸기, 딸기 설탕, 쉬폰 케이크, 초콜릿, 생크림, 생크림 설탕. 딸기 3분의 2를 냄비에 넣어주세요. 믹서기로 갈아줄 거예요. 나머지 딸기도 넣어주시고 설탕. 약불에서 천천히 끓여줄게요. 저는 작은 딸기라서 통으로 넣었지만 딸기 사이즈가 좀 크다 하면은 반절로 잘라서 넣어주세요. 케이크 속에 들어갈 필링인데 딸기잼하고 퓨레하고 중간쯤 섞어놓은 듯한 느낌이에요. 딸기잼보단 더 묽고 퓨레보다는 더 걸쭉한. 냄비 바닥을 긁었을 때 이렇게 바닥이 보이는 정도, 이 정도 때 불을 꺼주세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시폰 빵이에요. 동그라미를 따라서 살짝만 파줄게요. 대형 제과점보다는 동네 빵집 같은 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밑에 틀을 막아줄 건데 녹인 초콜릿을 부어가지고 막아줄 거예요. 초콜릿은 딱 밑에 막을 정도 약간만 넣어주세요. 초콜릿이 굳는 사이에 생크림을 만들어줄게요. 아이싱을 하기 전에 시럽을 발라줄 거예요. 이거는 생략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해야 좀 더 촉촉한 케이크를 먹을 수 있어요. 초코가 다 굳으면은 속에다가 만들어준 딸기 필링을 채워주세요. 이제 빵 전체에다가 아이싱을 해줄 거예요. 제가 아이싱은 처음이라서 다들 이해를 해주세요. 저도 사실 케이크를 처음 해봐요. 아주 힘들게 드디어 아이싱을 끝냈습니다. 남은 초콜릿으로 생크림하고 섞어서 가나슈를 만들어줬거든요. 제가 옛날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테두리에다가 흐르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뭔가 제가 원했던 그림이에요. 오, 이뻐. 나름 괜찮지 않아요? 처음 한 거 치고? 나 만족하는데?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 정도 아닌가요? 위에 이제 딸기로 장식을 해줄게요. 제가 봐도 참 이쁘게 만든 것 같지 않아요? 처음 치고 저 케이크를 처음 만들어 보거든요? 대박! 딸기가 흐르는 게 이게 진짜 신의 한수 같아요. 크림은 약간 느끼할 수도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간 게 너무 새콤하고 맛있어요. 이게 사이즈가 미니라서 두 조각 먹어도 괜찮아요. 제가 작은 사이즈를 했기 때문에. 초코랑 빵이랑 딸기랑 너무 잘 어울려.
겉은 평범한 케이크이지만 안을 갈라보면 딸기가 팍 하고 주르르 흐르는 반전 딸기 폭탄 케이크를 만들어봤습니다. 노후분으로 시폰 케이크는 일반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빵집에서 사가지고 직접 만들어보신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통 딸기잼은 약간 달잖아요. 근데 이거는 달지 않고 제가 설탕을 조금 넣었기 때문에 새콤한 맛이 더 강해요. 그래서 상큼하게 케이크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노후분으로 오늘도 딸기 2탄으로 만들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주에 봐요. 안녕!